엄마 엄마 여기가 우리 철도 오빠 집이야. 너무 좋지? 아니 뭐 철도고 뭐고 간에 맨날 왜 이렇게 오라 그래? 지가 오면 되는 거를. 반갑습니다. 황철도입니다. 예. 아니 저 근데 벨트 버클이 되게 특이하시다. 버클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용각산입니다. 기침 가래가 많아서. 아 예. 스벤야. 야, 문신인가봐. 어, 이거 문신 맞죠 이거? 이거 문신 아닙니다. 예, 그럼 뭔데요? 겨드랑이 털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사람 기다리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양봉을 하고 있는데 외래종 말벌의 공격을 받았어. 어머, 아 여기 벌에 그 쏘이셨네. 제가 약 발라드릴게요. 이건 괜찮습니다. 토종벌에 물린 거라 괜찮습니다. 그래요? 외래종 말벌에게 물리면. 물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요. 엄마 엄마 근데 우리 철도 오빠 되게 느낌 있지? 느낌은 개뿔척의 느낌이냐 저게? 아니 솔직히 아빠보다 낫지.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는 반지하에 사는 곱둥이 같다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춥다. 아 누가 되게 안 그랬어. 어 여보 나왔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곱둥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깜짝이야. 아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아빠 인사해요. 우리 철도 오빠 내 남자친구야.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지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 뭐야? 너 뭔데? 젖꼭지가 왜 이렇게 많아? 너 뭐야? 진짜 네 젖꼭지는 어떤 거야? 이겁니다. 이거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이겁니다. 왜 여기 있는 거야? 외탁입니다. 외탁이라고? 그렇습니다. 아유 뭐한 자식이야 이 자식. 아빠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 좀 해. 아유 무슨 앉아서 얘기를 이 사람이랑. 아 그러죠 얘기 좀 해봐.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얘기 좀 해봐. 짜! 저 더럽게 짜짜거리네 재수없게 진짜. 아 지금 어른들 모셔놓고 지금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 저기 음식 시켜 중식 시켜 중식. 중식. 어 탕수육 시켜. 중식은 어떤 걸로? 아니 족발 시켜 족발. 족발 시켜 족발. 어 이 새끼들 대사 다 까먹고. 다 오늘 대가리 쪼갠다. 자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다시 하세요. 어른들 모셔갖고 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음식 시켜 음식 뭐 시킬까? 족발 해 족발. 그래 그래 저기 족발 시켜. 소짜. 아하 그 사람이 지금 네 명인데 중짜. 네 명인데 중짜? 이거 완전 그지구만. 이거 그러지 말고 저 대짜 시켜 내가 살게. 오예 공짜. 오예 공짜. 아빠 아니야 우리 철도 오빠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계획도 다 짜놨어. 계획 뭔데? 로또입니다. 내 딸이랑 미애를 위해서 로또를 샀다고? 그렇습니다. 번호 나 한번 맞춰볼까? 그래, 맞춰봐, 맞춰봐. 오케이, 오케이. 좋아. 1. 오, 11. 오, 예. 오, 20. 오, 갓 제이저스. 24. 오, 굿자. 34. 오, 예. 야, 하나만 더 맞추면 돼. 34. 오, 갓. 야. 뻥이지, 롱샷. 예. 예. 어이. 아유 뭐야? 아유 뭐? 야 이 자식! 아유 죄송해. 아유 장난 한번 쳤다. 아유 죄송해. 이 자식. 그럼 뒤졌어 아주 그냥. 비. 비. 지입을 내는 것 같은데 지금? 지입으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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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때려고 빨리. 빨리 때려고. 빨리 죽여라 이거. 이 자식 고장. 빨리 죽여라. 야 이 자식아 그래도 땀을 두 번이나. 이 자식이 아주 안 될 녀석이구만 이거. 뭐야? 야, 괜찮아? 나 지금 괜찮아? 예뻐? 딱 맞아. 어머니. 아빠 화만 내지 말아봐. 어, 잘 생각해봐. 어. 우리 철도 오빠도 아빠랑 똑같아. 음악했던 사람이야. 어? 밴드부 출신이라니까? 아, 자네 밴드부 출신이야? 그렇습니다. 나랑 합주 한번 해볼까? 좋지 좋지. 좋았어. 아, 기타도 준비돼 있어. 좋았어.
아, 오랜만에 기타 잡네. 나게를 활짝 펴고 세상은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기타! 허리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집에서 힘 써야지. 화장! 자기들! 개란 소리를 해서! 자기들! 안 됩니다!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어떡해! 심폐소생! 제세종기! 제세종기! 100줄! 웃자! 안 돼! 200줄! 웃자! 300줄! 웃자! 여보세요? 형아, 아이고 무슨 아, 오빠! 아니, 근데 옷을 왜 차려입고라 그래? 절도 오빠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무례를 범했다고 이번엔 진짜 정식으로 대접하고 싶대. 아이고, 뭐 식당으로 가면 되지 왜 집으로 그래? 왜 그래, 정식은? 반갑습니다. 아이, 턱시도까지 입고 오셨네. 날이 날이니만큼 격식을 갖춰야죠. 아유, 안 그러셔도 돼요. 재킷 벗고 편하게 그냥 있으세요, 집이니까. 알겠습니다. 옷이 구겨질까봐 그랬습니다. 아니, 저 구겨지면 어때서? 저 세상에서 구겨지는 게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도 구겨질까봐 싹 밀었어요. 눈이 시큰해. 죄송합니다. 눈이 막 따가워. 아, 멋있어. 근데 엄마, 봐봐. 우리 철도 오빠 눈썹이 진한 게 너무 남자답지. 눈썹 수점 봐. 여보, 나왔어. 이 정도는 돼야 남자다운 거지. 어? 이 정도는 돼야 눈썹이 남자다운 거지. 수영이 누나, 절부터 받으시죠. 아, 됐어. 하지 마.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 부담스럽게. 에이, 진짜 이 사람 불편하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하지 마. 너 뭐야? 옷이 구겨질까봐 그랬습니다. 이 자식 옷이 구겨질까봐 얼른 옷을 안 입어 이 자식아. 어, 구겨진다고 자식이. 아유, 장인 어른 죄송합니다. 너 지금 장인데? 아유, 장인 어른 죄송합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거 사랑을 못 받았고 그런 거예요. 아, 무슨 말이야? 일로 와봐. 우리 철도 오빠가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는데. 앨범 좀 봐봐. 뭐 그래? 어렸을 사진이야? 응. 요 사진은 뭐야? 요 사진은 뭐야? 이건 제가 인도에서 명상을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건 대학교 축제 때 우승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세레머니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왜 너는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찍는 거야? 운동복이 구겨질까 봐 그랬습니다. 운동복이 구겨질... 아, 너 언제 이런 미친놈이랑 만날 거야? 아, 됐어. 야, 가. 아, 죄송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샴페인을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거지? 그렇습니다. 식전 샴페인은 입맛을 돋구는데 아주 훌륭하죠. 에헤이, 참, 사람 늙어가지고. 죄송한데 애당초 이 샴페인 두 개를 따야지 코너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박아놓겠습니다. 우리 코너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지금부터 못 따는 척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아, 정말 오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쿠팡에서 산 반육을 복장 반품해야겠다. 바니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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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뭐 한 거야? 왜 그래? 너 뭐 한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잠깐만. 무슨 일이야? 내 여친 씨. 너! 하! 야! 어이 장인어른! 어떻게 일단 바닥에 눕히십시오. 바닥에 눕히세요. 장인어른, 저 응우병 출신입니다. 제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혈관이 뇌로 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혈류가 흐르지 않아요. 살짝 절개를 해야겠습니다. 꼭 잡고 계셔야 돼요. 먼저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하겠습니다. 네네. 무서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여요. 잠깐만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장인어른.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움직인다고. 지금 신림도 중코로 뭐야 그럼? 어떡하냐, 나 노래방에서 바지 구겨질까봐 벗고 불러야 되는데. 아유, 좀만 기다려. 아니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반갑습니다. 야, 그 몰골 좀 봐, 저거. 아이, 다 들려. 이제 뭐 우쿨렐레까지 칠 거예요? 우쿨렐레 칠 줄 모릅니다. 아, 그럼 뭐예요? 가리고 다니는 거. 죄송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옷을 못 샀습니다. 아우 그래도 좀 가려요. 좀 보기 좀 그러니까.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우리 철도 오빠 되게 잘생겼지? 야 잘생기는 야. 야 보기 좀 망측하다 야. 어? 아, 왜 솔직히 아빠보다 낫지. 엄마가 그랬잖아. 아빠는 꼭 푸른 곰팡이 같이 생겼다고. 야 내가 언제 그랬어. 말 그랬잖아 그때. 말만 얘기하지 마. 어? 여보. 뭐 하는 거야? 아 미안해. 아니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어? 아 집이 오래됐나 보네. 아 왜 이렇게 등이 가려운 거야? 아, 근데 너 뭐야? 너 뭐 하는 녀석인데 옷도 좀 그따구 입고 있는 거야? 자식이 말이야. 뭐야? 집이 가난해서 그래. 집이 가난해서 그래? 예비 사위. 옷을 또 예비 사위야? 그렇습니다. 언제 네 남자친구야? 어.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했었어야지.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뭔데 만지지 마시오. 저 이 형 보지 마세요. 왜 그래? 저 인형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저 인형은 저주받은 인형이에요. 저 인형과 눈을 마주치거나 저 인형을 만지면 저 만진 사람의 그 가족과 그 집 집주인은 다 죽어요. 이 집주인 누군데요? 저예요. 전세가 아니라 자가에서 죽었어. 전세였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어떻게 해? 은지야 어떻게 좀 해봐. 살려봐 살려봐. 어떻게 좀 해. 오빠 일어나. 우리 이번 달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잖아. 호텔 컴바인. 은지야 냉장고 안에 음료수 따먹지 마라. 돈 나간다. 뭘 음료수를 따먹지 마 이 녀석아. 아빠 네가 우리 딸이랑 해외여행 가려고 그래? 아 왜 그래 좀 앉아서 얘기 좀 해. 오케이 좋아. 자. 자. 더 더럽게 짜짜거리네 그거. 야 은지야 너 이런 분위기 파악 못하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야 우리 오빠가 분위기 파악 얼마나 잘하는데 같이 노래방 가면 막 분위기도 막 띄워주고 막 그래. 그치 오빠? 어? 한번 보여줘. 노래방 가서 맨날 나한테 하는 거. 아 귀여워. 분위기 좀 띄웠죠? 안 하는 친구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일수록 우린 자주 함께 만나놨지. 호흡 딸려서 죽었어! 호흡이 딸려서 죽었어! 어떻게 은지 살려봐 살려봐! 오빠 해외 가면 누드비치 가기로 했잖아. 엄마랑 누드랑 아빠랑 누드랑 엄마랑 아빠랑 누드랑. 이 자식 이 자식 미친 자식 아니야 이거. 엄마가 오픈마인드입니다. 엄마가 오픈마인드구나. 누드비치가 뭔 상관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술 한잔 하면서 대화로 좀 풀자. 그래. 술 한잔 따라봐. 아. 죄송했습니다 장인어른. 아 목탄다 목탄. 아 뭐 비염이 있는 거야. 뭐고 참. 오빠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해외여행 가면 방 따로 써야겠다. 자!
너 맥주 따다가 저기는 왜 갔다 온 거야? 애나를 만졌어요? 애나를 만졌는데 왜 그래? 인형 만지신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밝아진 거 같아서 분위기가. 헐! 이 자식! 너 지금 방금 저기 가서 뭐 했어? 영지 번호 땄습니다. 영지 번호를 따, 이 자식아? 이 자식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맥주 따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거 남자라면 이거. 이렇게! 아니 뭐 이거를 이거 안 되나 이게? 이게 다 이게 안 왜 그런 거야? 근데 다시 한 번만 시범 보세요. 다 이게 안 돼. 어우 자기야, 자기야 뭐 어떻게 오늘 나 먼저 씻어? 자기 어르지. 어떻게?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일단 소파를 좀 비세요. 어떻게? 자기 어르지.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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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좀 받칠 걸 좀 갖다주세요. 목 받칠 거. 목 받칠 거 아무거나 좀 갖다주세요. 집주인은 접니다.